네, 뭐니뭐니 해도 외식도 좋지만 직방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주부들이 손쉽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주방기구. 네. 그리고 세척도 편리했으면 좋겠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식구들은 맛있는 걸 원해요. 어떤 걸로 할까요? 그러시면 매직 셰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셰프가 네. 막 요리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매직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네. 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성비에서 있어서도 가격적인 혜택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네. 자동주문전화 연결하시면 86,000원. 아, 무이자 앱으로 가시면 한 달에 17,000원대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컬러 두 가지예요. 네. 자, 요거 블랙이 있고 또 하나의 컬러가 있어요. 옆에 화이트까지. 네. 어우, 깔끔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들여다볼수록 팔방 네. 미인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우선 네. 앞창 자체가 네.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헛겹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이제 뭐랄까 좀 덜 뜨겁게 그쵸? 안전하게 써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살짝 뺄게요. 네. 이 안쪽에 열선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거죠. 위아래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래 위에서 직화로. 그래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요. 맛있는 요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예. 위쪽을 살짝 보시면 아우 냄새 연기 어떡해요. 지금 보시면 필터가 하나가 아니고요. 네. 짠,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중의 필터로 냄새를 딱 잡아야 될 테니까 너무나 편하실 거고요. 이것도 워셔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이어서 세척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앞쪽에 트레이를 빼고요. 네. 이 안쪽에 또 하나의 커버가 있습니다. 요거 싹 빼고요. 그다음에 안쪽 네. 뒤쪽까지 딱 자, 커버가 돼요. 잘 봐주세요. 맞아요. 네. 감독님 제가 요거 요쪽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셋! 짜잔! 어머, 이것까지 네. 완전히 분리세척. 그러니까요. 그동안 네. 요거는 세척하기 딱 굉장히 요것만 힘드셨잖아요. 씻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도 그냥 세제 네. 풀고 다 세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요리 들어가 볼게요. 네, 요리하시는데 네.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살짝 물만 네. 어느 정도 자작하게 부어주시면 되고요. 네.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식재료 중에 좀 얼어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해동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안쪽에 하나씩 통삼겹 이거 집에서 해 먹으려고 그러면은 네. 물을 받아서 공소대다 네. 수육을 해야 되나 네. 고민되실 텐데 네.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요. 안쪽에 쭉 넣어주시고 지금 보시면 열선도요. 보시면 위에 그다음에 밑에 위아래 이중 열선을 해보실 수 있겠고 시간도요. 지금 보시면 30분 딱 맞춰놓으시면 땡스토리와 함께 열어보시면 네. 기가 막힌 요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땡소리 나면 열어보면 여러분 와 기가 막히죠. 이게 직화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위아래가 있으니까 뒤집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게 두툼해도 안쪽까지 잘 익는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잘 익었나 확인시켜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옆으로 이동을 해서 네. 딱 한 덩어리만 확인을 네. 정확하게 어머,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직화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아래는 열선으로. 고객님 그래서 직화는요.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뭐 조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직화로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단면을 한번 싹 보시면 네. 이게 육즙이요. 어머. 어머. 야, 이러니까 이게 셰프의 매직이에요. 그러니까. 매직 셰프. 지금 겉은 네. 바삭바삭한데 속은 촉촉하니. 그렇습니다. 이래서 야, 제가. 맞아요. 야, 옮겨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야채만 조금 준비하시고 네. 위에다 살짝 얹어내시면 이게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은 정말 네. 뭐 이런 가격은 안 나오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자, 다음. 네. 이건 아마 생선은 집에서 구우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생선이요. 특히나 이게 모양 내기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네. 갈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뒤집다 보면 영 별로예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갈치도 살짝 보여드리면 이 안쪽에 속살이요. 어머 맛있겠다. 야, 이 안쪽에 속살 한번 보세요. 속살. 네. 이 속살이 정말 기가 막히게. 요거 한번 드셔보실래? 요거 네, 요거 한번 살짝 드셔보시면 이게 정말 이 안의 온도가 금세 올라갑니다. 뭐 한 150도, 200도까지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 속살 자체가 촉촉하죠. 이런 걸 드셔야 돼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역시 직과가 네. 맛이 정말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어 하나 굽더라도 꽁치 하나 굽더라도 껍질 고스란히 살아있고요. 일단 아래쪽에 네. 물에서 연기 잡죠. 물을 넣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 위쪽에 네. 필터가 있잖아요. 네. 필터에서 또 한 번에 이런 연기라든지 냄새가 보니까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다음은 또 뭘 네. 했어요? 여기에 우리 아이들 간식거리 만들어주시는 또 시즌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뭐 여러 가지 방학하고 이러면은 자, 한번 이걸 보여드리면 피자입니다. 야, 이 피자가요. 근데 우리가 네. 왜 맛있는 피자, 화덕 피자 네. 해가지고 이탈리안 피자 굽는 근데 거죠. 야, 이거 한번 보시면 고객님,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놀라시는 게 뭐냐면 이 피자가요. 한번 짜. 잠시만요. 네. 이 피자가 늘어나는 게 남다릅니다. 보세요. 이 치즈가요. 네. 싸우 언제까지 늘어날래? 그리고 직화니까 이 네. 위에 치즈 그렇죠. 한번 녹은 걸 한번 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피자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닭봉이라든지 닭날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안쪽에 딱 넣어주시면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데워서 먹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자, 유리창으로 네. 지금 제가 봤어요, 먼지. 보셨어요, 보셨어요. 이거 보여드리면 우리 어머님들의 영원한 주전부리. 이 고구마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일단 고구마는 네. 여러분 왜 군고구마 통에다가 구운 거 너무 맛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안쪽에
쫙 쪼개서 와. 야,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세요? 시원한 동치미 혹은 김장김치. 여기다가 김치랑 탁 얹어가지고. 네. 여기다가 고구마 구워 드시면 아마 그렇습니다. 당분간 쪄서 못 드실 것 같아요. 밥도 그러니까요. 맛있고. 예. 자, 어쨌든 여러분 네. 진짜 직화로 구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편하게 타이머 다 있고 그다음에 아래 위 열쇠니까 뒤집거나 해동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자, 요거 요거 이제 블랙 컬러예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름 빠지는 거. 네. 요거 이제 기름 안 빠지고 왜 자작한 국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실 수 있는 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컬러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거 화이트 색상까지 준비가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전에 있어서는 스테디한 컬러 블랙 화이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보이세요? CNC 1929. 야. 자, 매직 셰프 라이센스 브랜드로 멀티 오븐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직화기 때문에 네.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가격은 예? 짠! 이야! 최종 혜택가가 자동 주문하 예. 연결하시면 네. 86,000원대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야, 직화 멀티 오븐인데 맞습니다. 이 가격이면 고객님 네. 지금 방송 보셨을 때요 미루지 네. 마시고 네. 얼른 거머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네. 매직 셰프의 그렇습니다. 직화 멀티 오븐을 네.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죠. 일단 집에서 생선 굽는 다음에 아우 창문부터 열어 하셨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그러니까요. 돼요. 그러니까요. 위쪽에 필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편하게 써보실 수 있겠고요. 네. 요리하시기 전에 밑에 살짝 물만 살짝 부어주시면 이게 준비가 끝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고등어인데요. 이 고등어가 땅땅땅 땅땅땅땅 얼어있는 해동 안 하고 해동 안 하셔도 돼요. 자르지도 않고요. 그렇죠. 안 하셔도 되고 않네. 그냥 안쪽에 충덩 넣어주시고 어머머. 안쪽에 딱 넣어주신 다음에 네. 이거 그냥 뚜껑만 닫아주시는데 안쪽에 딱 트레이에 딱 넣어주시고 어머. 지금 보시면 위에 열선, 밑에 열선, 위아래 열선 다 가능합니다. 뒤집지 네. 않으시려면 위아래 하시면 되고 네. 시간만 뭐 한 25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아래 네. 위에 열선에서 지금 구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직화니까. 그리고 냄새는 네. 필터가 여기에 네. 하나, 둘, 두 장이나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물 세척해서 네. 씻으실 수 있고 맞아요, 자, 그러면 맞아요. 네. 타이머가 이제 알려주니까 닫으면 땡 알려줍니다. 이 소리와 네. 함께 딱 열어보시면 되는데요. 와. 일단 야, 이게 고기부터 먹음직스럽네요. 이게 고객님 오늘 아마 요리는 정말 이게 뭐라 그럴까요? 네. 오늘 딱 비주얼이 너무 다릅니다. 아~ 그리고 보세요. 이 뼈 한번 발라지는 거 보세요. 이거 싹 빼고 여기에서 고객님 이거 살밥을 한번 딱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고갈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고갈비를요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두툼하게. 어머 어머. 아니 이거 생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잘 먹고 이렇게 야들야들이 아니라 예술이네요. 뻣뻣한... 예술. 어머,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워낙 살밥이 크니까 이게 그냥 하나 더. 집에서 생선 굽기가 지금 겨울철에는 더더욱이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굳이 고갈비 먹으러 종로 안 가도 됩니다. 촉촉해. 매직 셰프만 있으면 돼요. 촉촉해요. 브라보. 직화의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직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요. 위아래 열선으로 깔끔하게 요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릴 건 뭘까요? 이게 냄새 여기가 당치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네. 오, 닭다리입니다, 닭다리. 어머. 통닭다리. 요거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요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세상에. 우리가 또. 예, 근데 여기 또 잘 익었나 또 우리 어머니 또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왜? 지금 보시면 안쪽에 예, 이 껍질이라는 예. 요 바삭바삭한 거. 요 바삭바삭. 여기에다가 안쪽을 보시면 너무 잘 익었죠. 그러니까요. 어떤 거로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 옮겨볼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러 가지 뭐 간식거리 만들어주실 때도 이렇게 하나, 둘, 셋, 한 네 조각만 딱 얹어주시면 이렇게만. 네, 네. 와, 이렇게만 해도 뭐 근사한 뭐 플레이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늘 전화 안 해도 되겠네요. 배달 안 시켜도 되겠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리고 네. 굉장히 빨리 됩니다. 네. 직구하고 아래 위 열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이번엔 뭐가 됐을까요? 이번엔 뭘까요? 한번 딱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와. 어머. 이야. 여러분, 전복이에요. 네. 전복 집에서 굽는 거 어려우셨죠? 네. 프라이팬에다가 하면 코팅이 벗겨질까? 그렇죠. 위에는 익을까? 삶으면 맛없을까? 네. 질길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버터만 위에 살짝 올려주셔도 얹어주시고. 되고 야 이거보다 탱글탱글한 거 한 번 더 잘라 한 번 더 잘라드릴까요? 네. 한번 맛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네. 이게 맛 자체가요 네. 이게 직화는 다릅니다. 맛이. 그러니까 네. 안쪽에 육즙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네, 제가 네. 먹어볼게요. 야, 이제 날씨 추울 때는 뭐 이런 찜 요리도 많이 드실 텐데 이렇게 딱 구워서 드시면 너무 괜찮아요. 물에다 삶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아, 그럼요. 야, 그리고 약간 이게 버터를 얹으면 그리고 그 영양 좋은 거를 그냥 다 내가 지금 싹. 아, 그렇지. 그런데 직과로 야, 이거 뭐
거의 뭐 이거는 뭐 이거 뭐 리얼 경험담 수준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또 보여드릴 거. 요거는 뭐냐면 우리 약간의 좀 매콤한 게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요것도 안에 트레이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국물이 있는 거. 지금 보시면 요런 약간 양념이 있는 요리뿐만 아니라 소불고기 요런 것도 괜찮아요. LA 갈비도 네. 좋고요. 그렇죠. 아니면 더덕구이, 황태구이. 근데요. 잘라서 이것도 있잖아요. 네. 직화로 하면 훨씬 맛있어요. 이 고객님 이런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길게 오래 하잖아요 요리를. 네. 그럼 약간 질겨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염려 없이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어쨌든요 아래 위에 열선이 고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직화로 바로 되니까 하다못해 감자튀김을 냉동 감자튀김을 여기다가 구워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유리창이 있습니다. 타이머 다 있고 이중 열선. 그리고 유리 뭐 이거. 다 세척도 제가 뭐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다 빠지니까 너무 좋고 맞아요. 기름 쫙 빠질 수 있는 석쇠 그다음 요 트레이가 하나 더 가니까 다양한 요리 진짜 웬만한 요리는 직화로 이걸로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또 하나의 저희가 비장의 컬러는 화이트 컬러 화이트 색상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브랜드 딱 보시죠. 매직 셰프고요. 네. 중요한 건 가격 아니겠습니까? 가격을 보시면 어머머 화들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필터도 두 개나 들어갑니다. 네. 이중 유리창으로 자 그런데 최종 혜택가 저희 기획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동주문전화 연결하시면 앞에 일자 없는 거예요. 네. 86,000원. 무이자 할부로 가시면 한 달에 17,200원이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데려가세요. 아마 그러면 우리 주부님들 손이 편하실 거고요. 네. 식구들이 맛있다고 난리일 거예요. 자, 멀티입니다. 그것도 네. 직화가 되는 멀티 오븐. 색상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블랙 그리고 화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